자, 28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캐스터럴이 라크를 좋아할 수는 있다. 황조롱이가 정달새를 좋아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27번 문제와 반대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모든 새들이 라크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었죠. 만약에 for any board x에 대해서 kl equal l이 된다면 그때 모든 새 a, 그죠? a로 적어놨네. x로 적어 바꿔놓겠습니다. xl equal l, 모든 새들이 l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증명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봤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이미 요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28번 문제는 이전에 우리 살펴봤던 9번 문제와 그리고 26번 문제를 합친 거예요. 그냥 26번 문제를 합친 거. 9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걸 살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터럴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하나의 새는 hopelessly 에고센트릭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캐스터럴이 좋아하는 새는 hopelessly 에고센트릭하다는 거였죠. 이게 9번 문제였습니다. 그죠? 캐스터럴이 좋아하는 새 A는 이렇게 됩니다. hopelessly 에고센트릭하다는 게 9번이고, 그리고 26번에서 봤던 내용은 뭐냐니까, 보시면은 hopelessly 에고센트릭 락는 굉장히 attractive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새들이 이 새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28번 결과가 나오죠. 그죠? 캐스터럴이 라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캐스터럴이 라크를 좋아하니까 라크는 어떻게 되나요? hopelessly egocentric하게 되죠. 9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hopelessly egocentric한 새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새들이 좋아하게 되죠. 그죠? 이거는 26번에 의해서 그런 거죠. 9번과 26번을 조합하면 28번 문제의 해답이 구성됩니다.